여러분 심심하죠? 왼쪽부터 먼저 찍겠습니다. 자, 의지가 보입니다. 자, 영광의 제인이었고요. 영광의 제인 연기자 사진이었습니다. 그 재판 기타고 이후로 1년이 흘렀는데요. 강은경 작가랑 저랑 올 초에 만나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볼까, 이번엔 좀 밝은 드라마를 만들어보자 라고, 그 처음에 그냥 밝은 드라마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시작을 했고요. 제빵 김탁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얘기였다면은 이 영광의 제인은 그 2011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 젊은 사람들과 가족들, 그리고 취직 못하는 젊은이들, 예? 그리고 그 어떤 이 그 자신의 직업을 갖고 열심히 그냥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가족과 젊은이들의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영광이란 캐릭터가 저랑 좀 많이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어떤 점이요? 좀 무대뽀 같은 성격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에 꽂히면은 그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총력적으로 다 그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기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저한테 좀 많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세요. 감독님과 또 작가님에 대한 또 신뢰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도 배우고 같이 함께 뭔가를 이뤄가는 작품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또 좋은 기회가 왔고, 그래서 아, 몸이 조금 힘들어도 이거는 잘 하고 가야겠다. 그럼 나한테 정말 저도 배우는 게 많을 것 같고, 이 제인이라는 역할에 큰 애정을 쏟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시작하게 됐고. 이 4번 타자 역할이라는 게 정말 팀 내에서 가장 에이스잖아요. 그렇죠. 에이스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선수 느낌이 나야 되고, 또 4번 타자 말 그대로 강타자잖아요. 네. 굉장히 힘을 줘서 때리는 타자이기 때문에 힘을 기르려고, 덩치를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야구 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덩치가 커지더라고요. 그런 근육도 붙고, 그래서 아, 야구는 참 그냥 뭐 굳이 헬스장을 다니는 것보다도 야구 하나만으로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는구나 들어서 굉장히 좋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그 고대상사 영업팀의 팀장 허영도라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성훈 씨하고 이진 씨하고 같이 영업팀인데, 김영광 씨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저희들이 그 뒤에서 멘토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렇게 영업팀 그런 회사원이잖아요. 예. 이런 모습을 지금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을 거란 얘기를 들었는데, 드라마에서도 진짜 이렇게 나오시는 건가요? 이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컨셉의 의상도 많이 선보이고. 네. 그렇죠. 오, 평소에 이런 의상 좀 즐기십니까? 전혀요. 전혀? 네. 어색하진 않으세요? 어색하죠.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내신 거세요? 예? 이런 의상 컨셉을 어떻게 만들어내신 건지. 의상 하시는 분들이 해줬죠. 네. 자, 이문식 씨도, 여기서는 예전에 과거 타격왕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야구하는 모습 볼 수 있나요? 아마 후반부쯤 가면 아마 과거 회상 장면에서, 야구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기 뭐 천정명 씨랑 이장훈 씨랑 김성훈 씨 야구 연습을 쭉 그동안 해왔고, 그 LG 그 이상훈 선수 밑에서 네. 한 두세 달 연습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봐도 굉장히 신뢰들이 많이 부쩍 늘어서 서로 다들 많이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드라마 끝나고 여기 모임 해가지고 팀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뭐 이 드라마를. 자, 이문식 씨의 정말 솔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질문 김성우 씨에게 드려볼게요. 김성우 씨 먼저 배역 소개부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배역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 같은 팀의 팀 원은 주대성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주대성 역할인데
김성호 씨 하면은 항상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좀 어떤 성격이에요? 개성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깔끔한 거 좋아하고, 일을 따뜻하게 열심히 잘 하고자 하는 아이입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네, 열심히. 뭐든 딱 부러지게 잘 하고 싶어 하는 아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대상사 영업 1팀 대리 차홍주 역할을 맡은 이진이고요. 저는 내숭을 떨지 않고 좀 솔직하고 당당한 그런 캐릭터이고요. 그리고 패션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런 커리어우먼 역할을 맡았어요. 패션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네. 오늘 개인적으로 패션 마음에 드십니까?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실제 그러면은 성격하고 이번 드라마 역할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드라마 중에서 가장 저의 성격에 가장 가까운 캐릭터이고요. 제가 사실 원래 이렇게 되게 활발하고 되게 쾌활한데 굉장히 좀 차분하고 조용한 역할을 그동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캐릭터는 저랑 좀 잘 맞아서 제가 오히려 더 제 것처럼 편하게 연기하고 있어요.